안녕하세요. 부동산 쿡 선생의 촌철 살인 이재문 김정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은 부동산에 대한 이슈와 또 투자 정보에 대해서 시청자분들이 모르는 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얻어지는 정보에 대해서 널리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통해서 정말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투자하는 방향에 있어서 어떤 지표가 될수 있는 그런 방송이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을 보시다가 좋으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동산 쿡 선생의 촌철살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재문 소장님,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서울 주셨나요? 시내가 전체가 지금 들끓고 있습니다. 끓고 있어요. 공시가격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네. 추운데 들끓으면 좋은 거 네, 아니에요? 그럼 더운데, 이렇게 마음을 네. 차지는 것 같아요. 들끓긴 들끓는데, 영향은 엄청 지금 뭐, 공포감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공포감이 있어요? 예, 네, 어떤 내용으로? 공시가격을 많이 올리니까, 이제 저기 강남 서초 뭐 성동, 그리고 구청에서 지금 이제 재조정 요구를 했죠. 인상폭이 너무 크다. 인상폭을 좀 낮춰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렇죠. 이제 거기에 어디다 대해서 이의제기를 좀한 건가요? 알아보겠습니다. 재조정 요구 과연 근데, 먹힐까? 얼마나? 원장님하고 오늘 제 그, 이 아메리카노지 이게 절대 흑맥주가 아닌데, 혹시 또 애청자분께서 오해하실까봐. 글쎄, 그, 청자가 아니신 아메리카노입니다. 분들만 오해를 하실 거예요. 아유, 저게 흑맥주 맛있겠네, 이럴 수도 네. 있겠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좀 나타난 거 보면, 이제 강남구가 한 42.8%, 용산구가 39.4%, 마포구가 37.3%, 서초구가 30.6% 정도의 이제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지금 올라갔습니다. 사실 인상폭이 상당히 크죠. 어느 기준으로 올랐다는 소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작년 대비겠죠. 작년 작년 대비? 대비해서 이제 올라갔는데, 이제 주택가격이 많이 올라가거나, 전통적으로 강남구나 용산구나 마포구 이런 데 단독주택들은 좀 고가 주택에 좀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고가 주택에 대한 어떤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인상폭이 좀 이런 이렇게 건가요? 올라온 거죠. 그러면 지금 만약에 이제 저희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 공시 가격이잖아요. 네. 이거 토지에 대한 지가 공시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공시가격은 이제 네. 주택에 대한 겁니다. 주택 공시가격은 가격에 대한 주택에 거. 대한 거고, 이제 땅에 대한 거는 공시지가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공시 이 가격. 단독주택 공시가격에는 토지와 건물이 다 포함된 금액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발표된 거는 이제 사실은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지가가 한 22만 원 정도 되는데, 주택이. 그 주택을 대상으로 해서 한 거,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닙니다. 확정된 거는 아니고, 지금 이제 안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안에서 인상폭이 너무 과다하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지금 여론이 이제 그런 건데요. 원래는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1월 25일 날. 그 다음에 이제 표준지 공시지가, 땅에 대한 거는 이제 2월 13일 날 최종적으로 공시가 되죠. 그럼 이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제 개별 주택가격과 개별 공시지가를 이제 산출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공시가격의 상승은 결국에 이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등의 어떤 보유세뿐만이 아니고 증여, 상속, 취득, 그다음에 양도소득세, 임대소득세 등에 매겨질 뿐만이 아니고 이제 지역 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인상이라든지 연금 수령에도 이제 자격, 기초수급 자격을 박탈당할 수 있는 등 어떤 그런 데 이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죠. 건강보험 국토부에서 인상. 일방적으로 뭐 강행을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잘못하면 조세저항이 있을 수도 있고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라든지 임대료를 하는 상인들 입장에서는 또 조세전가가 될 수도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 경제 형편이라든지 가계의 어떤 소득 기준을 맞춰서 이제 인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상폭은 저는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쎄, 너무 무리하네요. 네. 지금 만약에 천만 원이었다면은 42.8%라면 얼마 되는 거? 1,400만 원이 넘어가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액면으로 무리한데. 계산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어쨌든 뭐 간단하게 우리가 계산한다 그러면 42.8%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이제 그거라고 보시면 그렇죠. 이제 보통은 보면은 우리가 강남에서 비싼 땅이 따져보면 3천 얼마에서 4천 얼마예요. 됩니다. 네. 주택 공시, 아니, 그렇죠. 지가로는. 그런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1억 정도에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한 3천 얼마, 4천 얼마 이렇게 공시가격이 되는 것들이, 공시지가가. 근데 그런 게 7, 8천이 된다면 실질적으로
실거래가하고는 많이 차이가 없어요. 예. 그러면 금액이 떨어지면 지금 이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근데 정부는 공시지가, 이제 뭐라지? 정부의 현재 목표는 이제 공시지가 같은 경우, 네. 공시가격 같은 경우 한85% 선에 네. 수준에 맞추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주택 공시가격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한 30에서 60% 수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30%의 공시지가로 이제 과세표준이 만들어져 있던 그이 주택이 예를 들어서 60%로 간다 그랬을 때는 지금 이제 이런 현상이 지금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만큼의 무리한 인상, 공시화율이 아닌가라는 이제 비난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이제 부분이 이제 바로 그런 것 때문인 상속세, 거죠. 취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세는 실거래가를 적용해놨는데 취득세가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세금을 취등록세는 이제 합쳐졌기 때문에 이제 네, 나오는데, 이제 취득세가 이제 부과될 때 이제 세금의 산출 기준이 시가표준액으로 되지 않습니까? 재산세 표준을 아간다든지 기준시가나 그다음에 시가표준액으로 산정되는 그 산정 기초 자료에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주택가격이 들어가기 재산세 이런 때문에 이제 것들은 영향이 미치죠. 근데 취득세까지는 왜 미치는지 나는 아직 잘 산출 모르겠. 근거가 시가표준액으로 하거나 기준시가로 하기 때문에 기준시가나 시가표준액을 산출할 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으로 산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부 인상이 됐다 그랬을 땐 금액 변경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요번에 약간 이렇게 차별화를 뒀잖아요. 네. 그쵸? 공시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뭐 차별화됐다라기보다는 이제 가격의 이제 부분이 있겠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용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데서 일단 요거는 말씀드리게 되면 이제 시가표준액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잖아요. 용어가 통일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용어 정리를 한번 했거든요.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하고 개별 공시지가가 있습니다. 주택의 가격을 매기는 공시가격에는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있고 공동주택 어려워. 공시가격이 있어요. 그래서 표준 단독 공시가격을 토대로 해서 개별 공시지가나 개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에서 산출해서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또 기준시가라는 것이 나오는데, 우리는 기준시가는 또 상업용 건물이나 저기 같아, 학교 오피스텔. 같아. 너무 막 교육용 위주로 많이 하셔서 풀어주지 않으면 잘 아니, 모르겠어요. 나 같은 용어가 이제 전문가도. 우리 시중에서 쓰이니까 어떨 땐 기준시가라고 용어 하고 그렇게 어떨 크게 때는 안 중요한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뭐냐, 그냥 금액이 시가표준액이라. 올랐다, 내려왔다, 이게 제일 중요하고, 어디에 미치는지, 딱 요것까지만이지, 표준 공시지가, 뭐, 단독주택 공시지가, 뭐, 어우, 난 너무 그래서 좀 어려워. 알아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재산세를 부과하기 위한 또 과세 표준을 시가표준액이라고 하는데, 근데 전반적으로는 다 알아야 되는데, 개별적으로는 딱 꽂히는 게, 토지하고 토지, 주택, 주택하고 그거 가격이 얼마냐? 뿐이니까. 그래서 어디에 영향을 미치느냐. 이제 그게 좀 구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제 이렇게 조금 약간 차별을 뒀단 말이에요. 지역적인 차별인가요? 아니면은 주택에 대한 그러니까 차별인가요? 이제 주택에 대한 차별이라기보다는 이제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울을 기준으로 해서 25개구에 있는 지역의 모든 주택가격이 동일하진 않잖아요. 뭐 강남사구라든지 마용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당연히 주택가격이 비싸고, 또 일부 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이 엄청 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주택가격이 싼 지역에서는 인상폭이 작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 주택가격이 비싼 지역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현실화율이 30%에서 60%로 돼 있는데, 이것을 올해 가이드라인을 예를 들어서 65%로 맞췄다 그러면 30%로 지금 공시가격으로 있었던 집은 무려 30%를 더 올려야 60%까지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서는 주택 공시율이 확 이렇게 올라가는 해석하면 거고. 되나요?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는, 표준지가, 그러니까 그 토지의 공시지가는 한뭐 제곱미터당으로 네.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곱미터당 뭐천 얼마면 3,300제곱미터로 따지면은 3천 얼마가 3,300만 돼요. 원 정도 되는 그런데 거죠. 그 토지가 어느 지역에 따라서 또 역에 가깝냐, 또 도로에 가깝냐, 이런 것도 물론 작용을 그렇죠. 하겠죠. 지역에 또 얼마나 또 회사들이 많은지, 이런 것도 많이 작용을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외매가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3천 얼마인데 실제적으로는 천 얼마.
그럼 그 실제 거래 가격의 30%밖에 적용이 안 됐던 얘기인가요, 그렇죠. 지금? 예. 그래서 이걸 60%까지 올리게 맞추면 된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지금 이제 그런 지역들이 일부가 근데 지금 서울만 그랬어요? 다른 아무래도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서울에 비싼 주택들이 많이 있고 많은데 주택 가격이 비싸다 빌라만 보니까 있겠다 그래.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됐지만 사실 지방 같은데 뭐 단독주택 가격이만 2억, 3억 정도 예를 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런 지역에서는 뭐 전국 평균으로 한10% 정도 인상된 거니까 네.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게 올라간 건 그런 아니죠. 지역에서 그 집가가 예. 높았었나? 그때 서울보다는? 서울보단 낫죠, 집가가. 집가가 지방보다. 낮는데도 또 여기보다 덜 올리니까 이게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네. 그럼 결론은 서울은 니네들 비싼 땅이야. 네. 지방은 싼 땅이야. 이렇게 결론 지어지는 거네요, 또 그렇죠. 결론 보면. 뒤지는 거죠. 예. 이게 니네들은 그걸 기준으로 이제 만드는 안 거니까. 팔리니까 네. 너희들 요것만 올려주게. 너희들은 잘 팔리니까 네. 이렇게 더 올려. 이렇게 된 거네요, 실질적으로 이제 결론은. 얘기하면 공시가격, 그러니까 이제 공시가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과세표준액을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네네. 그 공시가격이 예를 들어서 한뭐 5억 원 고가주택 미만이다. 기준. 네. 그랬을 때는 실질적으로 세부담 증가가 한 10% 정도. 그다음에 5억에서 10억 정도가 된다 그랬을 때는 한20% 정도. 아, 차별이 높구나. 또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9억 원 이상, 10억 원 이상 되는 주택 같은 경우는 20에서 30%인데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40%가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아까 부분에 조정을 서울처럼. 이제 네.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 지금 이제 보시면 네.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들이 아주 공시가격 때문에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거죠. 네. 언론 보도에 이제 저기 타이틀인데 네. 서울 올해 표준 주택가격 21% 상승, 종부세 부과 주택 확 늘어난다. 네. 뭐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서울 14% 뛴다. 이건 땅값이죠. 네. 강남이 24%로 1위다. 아이고. 예, 그다음에 쌍문동은 99% 오르고 그다음에 네. 한남동 22%로 실거래가 반영률이 천차만별이다. 지금 이거뿐만이 아니고 네네. 많은 지금 기사 타이틀이 지금 공시가격에 쌍문동 대해서 지금 99%라는 건 얘기고, 뭐예요? 네, 그게 이제 좀 밑에서 국토부에서 이제 해명을 한 자료인데요. 네네. 자, 이제 공공경제신문에서 이제 1월 14일날 쌍문동 A주택의 실거래가하고 이제 이거를 해서 이제 쌍문동의 99%가 반영이 됐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100% 올랐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국토부에서 이제 해명한 건 뭐냐면 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네. 이 실거래가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있는 유사 실거래가를 비롯해서 각종 거래를 대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시세 수준으로 이제 네. 이렇게 공시가격이 과다하게 산정됐다고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시한 게 이제 쌍문동 그 A주택 사건이 됐던 거에 네. 가격입니다. 2019년도 공시가격 대비 면적당 단가가 264만 원이죠. 제곱미터당. 네네. 제곱미터당 264만 원인데 A주택의 실거래 단가가 얼마냐면 265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거죠.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주택이 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인근의 시세 다운시킨 수준을 것도 아닐 텐데. 네. 그러니까 인근의 시세 수준을 보니까 네. 400에서 500만 원 제곱미터당 형성돼 있고 그만큼 싸다는 얘기지. 유사가 425만 원에 됐는데 우회 주택은 265만 원에 된 거잖아요. 쌍문동이 그렇다고 이 싸네. 실거래가가 265만 원이라 그래서 네. 표준지의 주택 공시가격을 결정할 때 그걸로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게 이제 그렇지. 국토부의 급해서 팔 얘기입니다. 수도 있는 예.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금융위기지. 이것이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A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야 이게 뭐야 나는 이거 265만 원에 샀는데 이게 갑자기 공시가격이 두 배로 나오면 어쩌란 말이냐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돈도 못 벌고 네. 손해보는데 네. 세금만 많이 내게 그렇죠. 생겼어. 이렇게 그러니까 억울하죠? 이제 주변 가격이 이제 4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 공시가격을 쌍문동 정했다라는 어떻게 거죠. 보면 쪽팔리네요, 지금. 아, 주변에는 다 이런데 왜 네. 이것만 그러니까 이래요? 그 집만 그러니까, 찍어서 이것 때문에 그건 공시가격이 이렇게 아니다. 올랐다라는 거는 이 기사 때문에 쌍문동의 금액이 하락하는 그렇죠. 경우가 네. 발생하는 거, 이건 안 돼. 왜 이렇게 저평가가 됐을까에는 이제 거래에는 이제 뭐 많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것까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렇죠. 주변 시세가 이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과세 기준도 이 정도는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에서 500만 원에 실질적으로 한 80%, 500만 원에 80%라고 생각하면 400만 원 정도 근데 되는 또 하나는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국토부는 이렇게 올려서 재산세니 뭐니 많이 받겠지만 이 사람들은 거래가 안 돼서 진짜 팔고 싶어도 못 파니까 싸게 파는 걸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결론은
집을 못 팔고 집에서 가격이 다운됐는데 세금까지 계속 내고 있으면 속이 환장을 하겠죠. 정말 그러니까 이제 불타겠네요. 불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또 보시면 이제 한남동 같은 경우도 이제 또 보도에서 나온 내용들인데요. 한남동도 마찬가지로 이제 한남 3구역 재개발 사업에 이제 편입돼서 투자 수요가 엄청 큰 지역인데 이제 여기도 이제 많이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죠. 이제 그 국토부에서 이제 얘기한 건 뭐냐면 2019년 공시가격은 1억 7천만 원밖에 안 됐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7억 8천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공시가격 1억 7천만 원을 이걸 예를 어떻게 할 들어서 것이야, 대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실거래가와 기준시가, 우리가 공시가격으로 얘기하는 퍼센테이지를 따진다 그러면 실거래가로 본다 그러면 한데 이 실거래가 7억 8천에는 이제 뭔가 하면 입주권을 예상해 갖고서 어떤 프리미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꼭 뭐라 그러냐면 가격이 현실화된 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주변에 형성이 돼 있다 그러면 40%나 50% 기준으로 맞춘다 하더라도 7억에 50%, 뭐 7억 30억, 3억 5천 정도의 공시가격이 책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1억 7천짜리가 갑자기 3억 7천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이건 벌어지는 반영하면 거죠. 안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감안을 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이제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여론 수렴 단계잖아요. 그렇게 돼서 이제 실질적으로 부동산에 관련돼 있는 모든 제사의 세금들이 폭증을 하게 된다라면 결국에 거래에도 영향을 미치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국 경제에도 사실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낸다 그래서 뭐 부동산이 옥죄는 것도 아니고 공시지가 현실화도 어느 정도 이 과정과 단계를 거쳐서 참 머리 시기를 봐가면서 해야 좋네요. 되는 세금 많이 거라는 걷는 거죠. 거 방법 되게 좋네요. 진짜 이거 누가 이렇게 다 연구해서 이렇게 세금을, 아니 이제 이게 뭐 지금까지 누적돼 온 거고 항상 진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그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아니, 끊임없이 얘기가 언젠가는 된뭐 거죠. 끊임없이 얘기 나오고 뭐 발표하겠지만 너무 빠른 속도로 요즘엔 재니까 숨이 턱턱턱 그래서 막혀요. 가끔가다 저도 이제 좀 황당할 때가 이제 많은데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런 자다가 막 부분들이 있죠. 캬 이럴 것 같아. 발버둥 칠것 같아. 너무 막 세금 많이 가위 올리고. 눌린다 막 건강보험료도 난막 너무 많이 올리고 그러니까 먹고 살긴 힘들어지는데 세금 내리면 말 이러니까 좀 그래서 좀 빡빡해질 것 아마 저 같아요. 정도 범위 5억 원 미만일 경우에 한 10%, 그다음에 5억 원에서 10억 원 미만일 경우에는 10에서 20% 범위 내에서, 그다음에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 범위 내에서 공시가격을 올리게 된다라면 뭐 지역에 따라서 주택가격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지만 일반 시민 소비자들 입장에서 아니면 주택을 보유하거나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제 수인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닐까라고 이제 저는 한번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이 부분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고 이 부분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죠. 일부 지역에서는. 근데 이제 더 그거는 이제 올라요? 그건 말이 어쨌든 안 돼. 발표가 나고 25일 날 이제 확정이 되면 이제 확정이 돼서 이제 각 개별 지자체에서 이제 이거를 적용해서 이제 하게 된다 그랬을 때는 발표가 이제 새로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것 때문에 국토부에 항의한 구청들이 많아요. 많아요. 예. 대충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제 강남구, 서초구, 동작구, 잠깐만. 강남구, 강남구, 서초구, 그다음에 서초구, 동작구, 동작구, 마포구, 마포구, 성동구, 성동구, 종로구. 종로구. 딱 봐도 주택가격이 제법 비싼 지역들이 있고, 아마 이거 외에도 좀더 있을 거라고 보고요. 뭐, 금액이 세금을 낸다 아니면 부담이 증가하는데 많이 올랐다, 적게 올랐다는 사실 중요하지 않잖아요. 저렇게 세금을 돈 많이 벌겠는 내는데 거예요?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근데 구청에서도 이렇게 공시지가 많이 올리면 사실은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재산세는 구청으로 그렇죠. 귀속되니까 국세가 아니라 지방세니까. 지방세잖아요. 그러면 구청에서 좋아할 텐데 왜 구청에서 민원이 이제 제기가 민원이 되고 많이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제기돼서. 있죠. 그건 그렇죠. 담당자 입장에서는 아 총선할 이거는 때좀 선거할 때 문제가 될수 근데 이제 당연히 이제 있으니까. 민원이 제기될 수도 있고 또 이게 사실 뭐다뭐 그렇진 않겠지만 또 물론 이제 그뭐집한 채를 가지고 뭐 강남에서 사는 분이 70세가 이게 이제 넘어가고 확정적으로 발표가 될 쯤이 2월이라는 얘기인가요, 아, 지금? 2월은 이제 공시지가, 땅값을 공시지가만. 얘기하는 건 발표하고, 요번에는 1월 25일날, 1월 금요일입니다. 25일. 1월 25일날, 이제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면 이제 확정되는 거죠. 확정되고, 지금 이제 많은 이의 제기를 했고, 민원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다 감안해서 이제 발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월 13일은 이제 표준지 네. 공시지가를 발표하고 그 다음에 4월에는 또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네. 이제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제 이런 세금의 어떤 금액들이 결정이 되고 네. 중도세는 이제 6월에 결정이 돼서 12월에 납부를 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이것이 확정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아 내가 내야 되는 공시 종합부동산세가 얼마고 재산세가 얼마고 이게 좀 인상이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아, 당연히 저는 조정된다. 어느 정도나 조정이 될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0%, 20%, 30% 이내로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제 바람이고 아마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네네. 42.8%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너무 무리해. 네, 너무 무리. 제가 봐도 좀 무리다는 아, 이런 진짜 130% 정도에서 뭐 이렇게 네. 해서 올리면 괜찮은데 그게 네. 아니라 이건 뭐 아무런 개발 우세도 없고 지금 땅값이 떨어지고 집값도 떨어지는데 이렇게 올린다 그러면 이건 진짜 무리가 이제 있어요. 뭐 일부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현실 반영이 이제 시민단체 같은 데서 이제 많이 얘기하는 건 뭐냐. 그동안 혜택을 보지 않았냐.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서. 아니 시민단체는 왜 그런 데까지 생겼다고 그래요? 시민단체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이 없어요? 도대체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반대하고 있고 또 어디서 반대하더라 이거? 주로 이제 시민단체죠. 경실련이라든지 네, 경실련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는 이런 데서는 항상 네. 공정과세를 외쳐왔던 단체고 실질적으로 이제 공정과세를 하기 위한 어떤 레포트라든지 연구실적도 이제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조세정의를 실현해서 어떤 부의 양극화를 좀 해소시키겠다는 궁극적인 목적은 저도 동의를 하지만 네. 그 목적이 정당하다 그래서 수단이 너무 과도하거나 네네.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까지 만약에 야기가 된다 그랬을 때는 오히려 좋은 정책이 약이 독이 돼버리는 어떤 그런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다. 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네. 못 사는 것처럼 네. 이게 맞다만 네. 너무 그쪽으로 주장하다 보면은 네. 반드시 네. 화를 미칠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또 여기에 네. 따른 어떤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5%, 80에서 85% 인상됐죠. 네. 그다음에 어쨌든 종합부동산세 세율도 어느 정도 조정이 된 상황에서 이제 공시가격까지 이렇게 올리게 된다 그랬을 네. 때는 특별한 소득 증가나 이런 것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과도한 조세 부담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OECD를 비교하거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실질 조세 납부 부담률이 좀 낮다 하더라도 그것까지는 이제 우리가 현실이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거를 하는 과정에서 일순간에 그거를 올릴 수는 없는데 뭘 낮아요. 낮기는 현실성은 낮지만 취득세나 이런 것 그러니까 실거세율이 네. 이제 우리나라가 한 0.16%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제 이번 정부의 목표는 1%까지 가는데 아니 각각 나라에 하나밖에 안 내는 네. 세금 우리나라 두세 개를 매기고 있는데 뭐가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은 이제 정책에 있어서의 어떤 네. 시의적절성과 네. 그다음에 완급조절이 좀 필요한데 네. 이제 이렇게 내놓고서 이제 어떤 뭐 시민의 반응을 보려고 그런 건지 모르지만 좀 무리가 있었다라고 좀 보여주고 아마 이게 조정 절충을 할 때 네. 이거잖아요. 이 정도까지 절충될 거니까 무리하게 금액은 올려놔 네. 이거잖아요. 우리가 거래할 때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시민 갖고 조롱하는 거지 지금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국민 갖고 조롱하는 그 거지. 뭐라 의혹이라 그래야 네. 될까? 일단 이 정도는 현실화가 돼야 돼. 실질적으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은 뭐 거의 이제 뭐 한 60, 70% 평균으로 봐야 되니까 네. 공동주택은 그렇게 많이 안 오를 거라고 저는 봐요. 단지 공시가격 현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세액이 좀 증가하는 건 있지만 그래서 주택공시 쪽으로는 이미 많이 반영이 그렇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단독주택 네. 같은 경우는 안 그렇거든요. 안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이 지금 네. 경우에 지금 얘기가 해당되는 단독주택뿐만 아니라 지가가 변형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 집가의 변동이 이제 최근 이제 재산세 특히 이제 재산세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제 보유세의 어떤 증가 네. 그다음에 이것이 공시가격으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어떤 소득 구조의 어떤 변경이 생기거나 기초 연금 네. 수혜를 받았는데 못 받을 수도 있다. 나는 어떤 그런 거는 제도적으로 제가 보호를 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떤 출구 전략을 저는 충분히 만들 거라고 보고 일단 있습니다. 일단 조정은 일어날 거고 네. 민원은 계속 제기가 들어갈 거로 네. 보여지네요. 그래서 그리고 세금이 네. 너무 많으면 물론 네. 뭐 일가구 주택을 가지고서 저기 투기를 하지 말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지만 어느 정도 네. 시장에 투자 세력이 있지 않으면 시장이 돌지 않잖아요. 아니 이걸로 먹고 살잖아요. 나라가 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얼마나 확보돼 뭐 있어요. 그것까지 좀 감안해서 네. 이제 막 위반이 된다 그러면 1월 25일 날 이제 발표가 되면 지금 법인세하고 네. 부동산세하고 둘 중에 어느 게 많이 거쳐요? 세는 이제 회사 많으니까 법인세가 많죠. 나는 왜 부동산세가 더 많은 것 같은 거야? 아, 그거야, 저기, 원장님. 기업들이 지금 폐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원장님 별명이 촉조은 그 강남 아줌마 아닙니까? 강남 아줌마 정도 되려고 그러면 모르긴 몰라도. 지방세 꽤 많을 거예요. 쪽으로는
그러면은 지금 볼 때는 아마 구청은 지방세 쪽으로 해서 엄청 많이 거칠 거고, 그죠? 이 부동산세 올려서 먹고 사는 구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취등록세를 비롯해서 네. 뭐 자기 재산세까지 이제 본다라고 보는데, 사실 취등록세는 거래가 활성해야지 생기는 거지. 지금 거지. 이제 쉽게 얘기해서 뭐 만 건씩 거래된 게 한 달에 만 건씩 거래된 것이 뭐 한 2천 건 이렇게 줄어들면 부모는 월급 뭘로 감당할까 모르겠어요. 양호에 그렇죠. 거래가 안 되는. 그러니까 이제 종합부동산세 걷어서 일부는 네. 또 구청에 지원해주고 이제 이렇게 하겠다라고 참. 얘기하는데. 근데 공무원만 그렇게 뽑아야 네. 되니까. 그러니까 주택가격이 막 팍 폭등을 하거나 이런 거는 원치 않지만, 정상적인 시장 구조화에서 필터링이 될 수 있는 거래량은 유지가 돼줘야. 적당한 거하고 네. 과한 거하고는 진짜 그렇죠. 천지 차이예요. 네. 시장 구조에서는. 근데 적당하지 않고 과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침체가 자꾸 일어나잖아요. 네. 문제는. 그러니까 잘하면 심체가 일어날 일은 없겠죠. 시장이 이제 반응을 하고 가격이, 저도 이제 항상 주택가격이 잡혀야 된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하지만,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시체말로 상투를 잡으신 분들이 최근에 뉴스를 보면 뭐 3억 5천이 빠졌네, 2억이 빠졌네 하면 네. 그분이 자기 돈 가지고서 다 투자를 했다라면 모르지만 대출을 때, 받았거나 네. 예,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사실 밤잠 못 잡니다. 못 자죠. 이율도 올라갈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1가구 2주택자가 됐는데 지금 이제 세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이제 불거지게 된다 그러면, 물론 주택가격이 조정된다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세금 이런 걸로 본다 그러면 더 네. 지금 들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네. 세금만 무조건 우리일 것이 아니라 정말 나라 국민들, 또 집 안 가진 자가 집 가진 자한테 부러워하고 뭐 그러니까 너희들도 당해봐 이럴 수는 있지만, 분명히 아직까처럼 상투 잡아서 지금 잘못 들으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 귀닫지 마시고 귀 열고 사람들의 마음을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번 공시지가는 무리하게 정말 많이 올렸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조정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보였습니다. 부동산 쿡선생의 천철살인 이재문 김정미였습니다. 오늘도 네.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반드시 구독, 좋아요도 같이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